언제 생긴 거예요? 일주일 됐어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햄버거는 무조건 하나에 3,500원이에요? 네, 3,500원이에요. 이거는 따로 팔아요? 샐러드는 따로. 아, 그럼 샐러드는 얼마예요? 2,000원. 아. 네, 지금은 이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저기 청결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막 뉴스. 바로 저기 있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떡볶이는 저기 오뎅도 이거. 오뎅 하셨어요, 이거. 어, 오뎅. 아. 그러니까 고기는 진짜 믿을만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 고깃집이 그냥. 네. 햄버거 달콤한 맛으로 두 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샐러드는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햄버거 상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보니까 가격도 착하고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습니다. 3,500원에 이만한 양과 이만한 맛이면 훌륭하다고 봅니다. 햄버거는 매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있는데 저는 달콤한 맛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버거킹 햄버거가 먹고 싶었는데 이 수제 햄버거는 버거킹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특히 안에 들어간 고기가 푸짐합니다. 맛있습니다. 고기 천국을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직접 패티를 만들기 때문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빵도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햄버거를 먹어 치웠는데요.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고 든든합니다. 맛있는 햄버거였습니다.